안녕하세요. 쌈드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채초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채초제에는 빈스택성 채초제와 선택성 채초제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선택성이라면 내가 일부 풀만 제초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 예를 든다면 잔디밭에 뿌리는 농약이 되겠죠. 그럼 모멘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용하시게 되면 모니멘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채초제에서 잔디만 살아남고 나머지 광엽 채초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선택성 채초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선택성 채초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치게 된 농약 이 채초제를 치게 되면 모두 다 죽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선택성이냐 비선택성이냐 이거보다도 그 가성비가 있는 채초제를 방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렇게 종류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채초제 한다면 대부분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 근삼이와 파스타를 예로 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쌍쌍이 사실 똑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근삼이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비선택성 채초제로서 글리포세이트 소프로필아민 액제가 원제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것이 그 인바이오에서 나오는 글라신입니다. 글리포세이트 이소프로필아민 액제를 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채초제 한다면 근삼이와 파스타가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근삼이와 파스타는 가격이 상당히 이미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반면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바이오 글라신 같은 경우는 근삼이와 대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신스타 마찬가지로 파스타와 대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대용해서 사용할 수만 있지 이게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삼이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 원재가 41%가 함유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59%는 계명 활성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글라신도 마찬가지로 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조금 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계면 활성제는 59%, 원제는 41%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약재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똑같은 반면에 이거는 복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삼이와 같은 약재를 사용하지만 글라신은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각 농약사나 농협마다 거래하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근삼이와 이 바스타는 가격이 비싼 반면에 이 글라신과 신스타는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바스타 같은 경우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바스타 같은 경우도 글리포시네이트 암모늄 원제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같은 경우 한번 잠깐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원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잠깐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원제가 먼저 신스타의 원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게 되면 글리포시네이트 암모늄이 18%고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가 82%입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신스타 같은 경우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파스타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같은 경우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옆부분에 이 여는 곳을 통해서 열어봐야지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쭉 이것을 벗겨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게 되면
이 안 부분에 약재의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지금 보시게 되면 똑같이 글리포시네이트 암모늄 이 약재가 몇 프로 되어 있냐면 18%, 조금 전에 보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글리포시네이트 암모늄이 18%,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보시더라도 그 효능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격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스타 같은 경우는 접촉하는 접촉해야지만이 죽고 그 다음에 이 건사미 같은 경우는 뿌리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채초제이지만 이것을 차이가 있다면 가격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채초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채초제를 사용하실 때 파스타나 건사미를 구매할 것이 아니라 글라신과 신스타를 구매해서 방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건사미나 파스타가 훨씬 더 제초 효과가 더 높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제하게 되는 제초제는 신스타와 글라신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신스타는 파스타의 대타입니다. 글라신은 근사미의 복사품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채초제를 치실 분들은 이 근사미와 파스타 대용품인 신스타와 글라신을 함께 방제하면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자담 오일 전착제를 사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애용한다는 비료, 요소 비료를 조금 더 넣어서 추가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채초제를 방제할 때 함께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요소 비료죠. 요소 비료를 우리가 한 주먹씩 넣어서 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계면 활성제인 저는 자담 오일을 더 첨가해서 방제를 하기도 합니다. 사과나무 주변에 나오는 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방제를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고.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원목이 죽었고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대목에 대목 부분이 살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면 첩을 붙이면 되겠죠. 자, 이 묘목 같은 경우도 지금 위에 대목이 봉해를 입어서 죽고 지금 다시 살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키워서 올려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과나무 하단에 채초제를 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보이시죠? 제가 작년에 풀을 깎는다고 깎으면서 아랫부분을 지금 껍질을 까지는 이렇게 상처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과나무 밑부분에 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채초제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 채초제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파스타를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한 3분의 1 정도 가격밖에 되지 않는 그 채초제를 이용하여 이렇게 방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방제했던 그 효과는 며칠 있다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작년에 제가 예초를 하면서
노끈으로 엿절을 하면서 이렇게 상처 났던 부분, 요 부분과 같이 상처가 난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한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심각합니다. 요 주변을 깔끔하게 깎는다고 예초기를 가지고 이 끈으로 된 예초기를 가지고 툭툭 치가지고 껍질 까지는데 이렇게 하질 않길 위해서 올해는 채초제를 불가피하게 채초제를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면서 너무 작년에 너무 깔끔하게 깔끔 떨다 그래 된 거지.